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탕하후가 거느렸었던 몽골마 150필은 그 펑링거 마적대 행동대장이 간초시한테 빼앗기게 되었었는데요. 하여 짱주올린 일당들이 한참 동안 열받아 있는데 그 간초시 그놈이 직접 찾아왔다고 합니다. 뭐 간초시 그놈이 찾아왔다고? 군사는 그래 대체 얼마나 끌고 왔는데? 탕하후는 이 재상을 땅 하고 치면서 그 보고하려 온 부하한테 묻는데요. 네 어르신, 간초시는 부하들이 없이 혼자서 말을 타고 찾아왔습니다요. 그러자 그 자신이 적대 세력에 혼자서 기어들어왔다고? 이놈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놈? 그래 얼른 들여보내봐라. 짱조린이 명령이 떨어지자 이 간초시는 빈몸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는데요. 자 짱조린 어르신, 저는 펑링거 마적대의 간초시입니다.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요. 그러자 짱조린, 아 그래요? 어서 오시오 라고 하는데요. 사실 짱조린도 어찌된 일인지도 모르고 멍해 있었고 이 탕하후는 곁에서 도끼눈을 부릅뜨고 서 있는데요. 하지만 간초시는 그러한 탕하후를 못 본 것처럼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는 거였답니다. 짱조린 어르신, 사실 저번에 뵙고 어르신이 그 패기에 이 소인 감탄을 많이 했습니다요. 싸네로 태어나서 큰일을 한번 해보고 죽어야지 않겠습니까? 그 펑링거는 워낙에 부찔이나 해대는 책사 출신이라 저와는 성격이 별로 안 맞습니다. 짱조린 어르신은 이제 큰 인물이 되실 듯 싶은데 저 나중에 꼭 어르신을 메시고 싶습니다요. 그때에는 부디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요. 그러자 짱조린 쪽의 모든 사람들은 다들 그냥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. 전 연영성에서 이 제일 큰 마적대의 행동대장이 이제 금방 태어난 갓난 아기 같은 이 새끼 마적대에 들어오고 싶어 하다니요. 이러한 일은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데 현실에서도 똑같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한 난시에서 이 거친 싸네들이 세상에서 못 일어날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? 아 그러셨군요. 이 간초시 대장군 같은 인재가 우리한테 들어오면 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환영이죠.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라고 짱조린은 그 간초시 두 손을 버럭 잡는데요. 네 기록에 의하면 이때 짱조린은 그 간초시 발목 두께 때문에 소스라쳐 놀랐다고 합니다. 그놈이 발목이 너무나도 두꺼워서 이 인간이 발목이 아니었으니까 말이죠. 하하하하 역시 짱조린 어르신답게 시원시원하시군요. 좋습니다. 제가 탕하후의 군마들을 빼앗고 또 이렇게 혼자서 찾아오니 많이 당황하셨죠. 사실은 이러하답니다. 그 몽골 대장군 빠샤가 수송하던 500필이 군마는요 이 짱조린 어르신만 탐낸 게 아니랍니다. 우리 펑링거 쪽에서도 그걸 먹으려고 오랫동안 준비했거든요. 하지만 우리는 이 친거머니에서 손을 쓰려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있는 놈들이 쉬게 될 마을에서 손을 쓰려 한 거였었는데 말입니다. 그런데 이 짱조린 어르신이 마적대들이 이미 꿀꺽해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펑링거는 완전 노발대발하면서 명령을 내리더군요. 칭허먼으로부터 이 쪼자묘로 향하는 길목에 매복하여서 기습을 해라고 말입니다. 펑링거가 내린 명령은 걸려드는 마적대를 몽땅 몰살시켜버리고 이 말들을 다 빼앗아 오라는 거였었는데요. 하지만 운 좋게도 그 명령을 받은 것 바로 저였지 뭡니까? 만약 다른 행동대장이 그 명령을 받았더라면 아마도 지금쯤 저 탕하후는 귀신으로 되어서 어디선가 둥둥 떠다니고 있겠죠. 뭐라고? 그러자 탕하후는 이 간초시 모가지를 비타라 버리겠다. 애를 뿌덕뿌덕 쓰는데요. 하지만 칭롱, 훈롱, 짱징회 이 세 명이서 겨우 뜯어 말려서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. 이 짱조리는 아 그러셨군요. 간초시가 아니었다면 이 어제 얼마나 크게 다치겠는지는 상상이 안 가는군요. 내 나의 용사들을 대신하여서 이 간초시한테 인사를 제대로 올려보겠습니다. 짱조리는 이 오른쪽 다리를 털썩 구르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는데요. 네? 아니 자신이 부하들을 대신하여서 이 밑에 것들한테 무릎을 꿇다니요. 너무나도 황송해난 간초시는 이 두 무릎을 털썩 구르면서 절을 하는 거였었는데요. 짱조린은 이렇게 이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는 두목인 키를 내지 않았고 항상 자신을 낮추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이 목숨 바쳐 따르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자 그러면 간초시님은 오늘부로 우리 마적대에 들어오시는 겁니까? 짱조린이 묻자 간초시는 이 머리를 절레절레 저는데요. 아니
아니요 어르신, 아직 그 때가 아닙니다. 그 펑링거의 세력이 우리 정자묘보다 더 큰 이상은 제가 그쪽에 있는 게 도움이 더 됩니다. 만약 오늘 같은 일이 또 발생하게 된다면 제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짱조린 어르신 밑에 비록 이 난다긴다 하는 대장군들이 많다 하지만 이 전쟁은 아무래도 쪽수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쪽수로 비슷하게 될 때까지는 전면전을 피해야겠죠. 제가 그쪽에서 그 역할을 잘 해내다가 나중에 짱조린 어르신이 세력이 비슷비슷하게 커지면 그때 가서 저 어르신을 매시겠습니다. 이 간조신은 말과 함께 또 무릎을 꿇으면서 절을 하는 거였었는데요. 네, 이 짱조린처럼 이 큰일을 하는 놈들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 사람 복은 참으로 타고난 것 같죠. 어떻게 하면 이러한 관건적인 임무들, 이러한 관건적인 시각에 척척 얻을 수 있었을까요? 짱조린한테는 그냥 척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을 끌어내는 매력이 있는 것 같네요. 이 간조신은 너무 오래 나와 있으면 이 의심을 사게 될까봐 급히 그 펑링거한테로 돌아가려 하는데요. 그러자 짱조린은 이 간조씨가 말을 타는 데까지 두 손을 꼭 잡고 배웅을 해주고는 또 이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저으면서 아쉬워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면 요번에 이렇게 150필이 최상급 군마를 빼앗기게 되었는데 짱조린은 그냥 참을 수 있었을까요? 네, 뭐 안 참으면 또 어쩌겠습니까? 짱조린이 제 아무리 담력이 있다 한들 뭔 쓸모가 있겠습니까? 지금 그 펑링거와 전쟁을 한다는 건 이 계란으로 바위를 내리까는 바보 같은 짓일 테니 말입니다. 하여 그냥 꾹 참고는 없었던 일로 하는데요. 그렇게 이 일도 대충 마무리가 되었고 이어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음력설이 다가오는데요. 중국에서는 이 음력설이 제일 큰 명절이다 보니 항상 이 음력설을 크게 쉬려고 많은 일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. 올해는 또한 큰 건들이 많았잖아요. 하여 이제 총기들과 쩐, 말들 등에서 남부럽지 않은데요. 이 모든 거는 밑에 부하들이 함께 힘써줬기에 가능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짱조리는 이 연말에 표창대회를 크게 열고 공동화 많은 부하들은 많이 장대해주고 이 적은 부하들은 적게 장대해주려 하는데요. 이 모든 부하들을 다 모여놓고는 두 가지 일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. 자, 첫째, 순례처 형님이 따후산 마적대는 오늘부터 우리 쩌우자묘 마적대와 합하였다. 자, 다들 박수! 앞으로는 이 한 집 식구니까 서로 각별하게들 살아라. 네, 전에 칭막한 산책거에서 이 순례처는 얻어보겠다고 세 번이나 찾아온 이야기 기억나시나요? 하지만 순례처는 매번 거절을 하였었고 하여 강호에서는 이 순례처는 제가 공명보다도 더 얻기 힘든 인재라고 불리웠다고 합니다. 하지만 바로 이 시기부터는 자진하여서 이 짱조린이 밑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. 역시 영웅은 영웅을 알아본다고 이 순례처는 짱조린이 무한한 가능성 알아본 거였었는데요. 하여 그의 곁에서 보호자를 잘하여서 크게 한번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은 거였답니다. 네, 뭐 딱 우두머리가 되어야 이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 우두머리 곁에서 수많은 공로를 쌓게 되면 역시 이름을 남길 수가 있는데요. 짱조린은 순례천을 자신이 최측근에서 이 군사이자 참모장 역할을 시켰다고 합니다. 이 순례천은 문과 무를 모두 겸비한 짱조린이 든든한 오른팔로 되는 거죠. 이어 두 번째 실제로 큰일은 바로 그의 정보통신망이 후라오가였었는데요. 다른 부하들한테도 다들 큰 상을 내렸지만 제일 큰 공로를 세운 후라오가한테는 제일 큰 상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. 자, 다들 잘 들어라. 후라오가 어르신이 없었더라면 그 쌍태양항이 최신식 진거우 까다랑 소총들 어디서 구하겠니? 만약 후라오가 어르신이 없었더라면 백은 10만 양은 또 어디서 구하고 그 몽골산 군마 500필은 또 어디서 구할 수 있겠니? 하여서 이 후라오가 어르신한테 내 제일 큰 상을 내리겠다. 자, 백은 5천냥을 말이다. 다들 박수! 와, 그러자 이 곁에 다른 부하들은 다들 그 후라오가한테 박수를 쳐주면서 축하를 해주는데요. 응? 하지만 후라오가 자신은 너무나도 상상밖이라 멍해지는데요. 얼마라고? 백은 5천냥이라고? 엄마야, 이거 너무 큰 거 아니니? 내 죽을 때까지 흥청망청 쓰고 나의 후세 3대가 이 흥청망청 써도 될 돈인데 이거 나한테 준다고? 그러자 후라오가는 이 두 손과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거절하는데요. 짱짱 대장님, 이거 너무 많습니다요. 이거 우리 마적대에도 이제부터 돈 쓸 일이 많겠는데 저 그냥 마음만 받을게요. 이럽시다. 저한테 백은 500냥만 줘도 저 감지덕지 하겠습니다요. 하지만
쌍조린이 고집을 그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? 준다고 하면 무조건 줘야 성에 차는 놈이니까 말입니다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훌러가 어르신.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. 훌러가 어르신은 우리 모든 마적대의 본보기십니다. 야들아, 다들 잘 들어라. 그 누구라도 이 마적대에 크나큰 공을 세우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큰 상을 내리는 게다. 다들 잘 알았니? 이 백은 천냥짜리 상자 다섯 상자들 이 후로가의 앞에다 척 갖다 주는데요. 네, 후로가 혼자서 어떻게 그 많은 백은들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? 하여 짱조리는 이 밑에 부하들을 시켜서 백은들을 마차에 싣고는 그 후로가의 집에까지 안전하게 갖다 줬다고 합니다. 이어 다른 부하들도 이 다들 호주머니가 두둑하게 챙겨주었었고 그렇게 요번 설은 이 짱조린이 마적대들한테는 아주 달달한 설이 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이 설 연휴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뚝 큰일이 발생하게 됐는데요. 네, 그 1등 공신이 후라오가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거였답니다. 그러자 짱조린은 이 곁에 다른 부하도 없이 대뜸 혼자서 그 후라오가의 집으로 찾아가는데요.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요? 네? 후라오가 어르신이 왜? 대체 어디로 가는데요? 짱조린이 묻자 후라오가의 와이프는 엉엉 울면서 대답을 하는데요. 그러게 말입니다. 그 영감탱이가 이 자기 조카를 데리고 백은 2천냥을 싣고 어디론가 떠나던데 이 나한테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도 없이 떠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이고 이제 뭐 어떡하면 좋죠? 그 할머니는 며칠 동안 얼마나 울어댔으며 이 눈까지 퉁퉁 부어있었다고 하는데요. 그러자 짱조리는 갑자기 미안해지는 거였답니다. 혹시라도 이 자기가 준 5천냥이 백은 때문에 후러가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말입니다.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 만약 납치되어서 돈을 더 원한 거였다면 이제는 소식이라도 와야 할 텐데 말입니다. 하여 짱조리는 이 계속하여 후라오가의 집에서 할머니를 위로해주면서 소식을 기다리는데요.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자 이 후라오가와 함께 떠났던 그의 조카인 후밍이 허둥지둥 돌아오는 거였답니다. 근데 이 후밍은 이 얼굴이 엄청 처음 맞아서 푸딩팅팅하게 부어있었다고 하는데요. 아이고 이놈아 대체 뭔 일이야? 어? 우리 집 영감은? 할머니가 묻자 후밍도 이 엉엉거리면서 입을 여는데 네, 후로가 삼촌은 글쎄 신민후의 민병대에 잡혀있습니다요 라고요. 뭐? 그러자 짱조리는 이 정신이 아찔해 나는데요. 아니 왜 하필이면 신민후로 간 건데 그곳이 대체 어떠한 곳인지 모르니? 그래서 대체 어찌 된 일인데? 네, 저번에 이 쌍캥 양항을 턴 게 바로 이 신민후이인데 그럼 후로가는 어떻게 하면 그곳으로 기어들어갈 생각을 다 했을까요? 짱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 등골이 오싹해 나는데요. 하지만 금방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 후밍이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는데요. 그러자 이 사실은 이러했다고 합니다. 이 후로가는 5천냥이 백은이 집에 쫙 펼쳐져 있자 너무나도 감동되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루었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게 다 누구 덕인가요? 자기한테 제일 큰 도움을 준 거는 그의 양아들인 신민후 관아의 포졸장이 아니겠습니까? 하여 자신이 조카인 후밍을 불러다가 이 2천냥의 백은을 싣고는 그 신민후로 향하였던 거였었는데요. 후로가가 누굽니까? 그 마적대 바닥에서 뼈가 굵은 노장인데 위험한 길을 택했겠나요? 주로 자기가 아는 마적대들이 나와바디들을 통하여 그 안전하게 신민후에 도착을 하였다고 하는데요. 이어 그의 양아들 집에까지 찾아가서 이 백은들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의 양아들은 집에 없었다고 합니다. 왜냐면 연말이다 보니 이곳 관아에서도 이 밀려왔던 사건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느라고 많이 바빴었다는데요. 하여 2천냥이 백은을 이 양아들이 와이프한테 전해주고는 집에서 나왔다는데요. 하지만 날은 이미 저물었고 이 시간에 먼 길을 떠날 수는 없겠죠. 하여 후로가와 후밍은 이 주막을 찾아서 하룻밤 묵어가려고 했었답니다. 근데 이 밤이 되자 이들이 주막의 옆거리가 너무나도 북적북적한데요. 그래서 그 둘은 이 저녁을 배불리 먹고 또 술을 한잔 알딸딸하게 하고는 그 주막의 옆거리가 대체 뭘 하는 곳인가 하고 가봤다고 합니다. 근데 와 이 그곳에는 도박장이 그냥 쫙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. 그 도박장의 규모는 전 연영성에서 제일 큰 규모로서 아주 으리으리하였었다는데요. 또한 안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 분위기는 화끈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 후밍이 눈깔
색깔이 뒤집힌 거였었는데요. 이 후밍은 워낙에 하는 일은 없고 이 맨날 후로가에 심부름이나 들어주면서 이 용돈이나 타서는 그 도박장에다가 다 쳐넣는 놈이었거든요. 그러한 후밍이 이 려녕성에서 제일 큰 도박장에 들어섰는데 어떻게 그냥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? 하여 후로가한테 졸라서 이 돈을 좀 빌려서 게임에 들어갔었는데요. 하지만 말입니다. 그날 이상하게도 이 후밍은 도박운이 그냥 확 튀었다고 하는데요. 게임을 하기만 하면 따게 되고 또 하기만 하면 따게 되고 돈을 아주 그냥 마구마구 퍼담았다고 합니다. 그러자 아까 술이 잘 들어가서 이 알딸딸해진 후로가도 헤헤거리면서 게임에 들어갔는데요. 근데 또 희한하게서도 이 후로가도 매번 돈을 따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둘은 그날에 참으로 이상하게도 운이 좋은 날이었었는데요. 결국 후로가와 조카는 100은 900냥 정도를 따게 되었다고 합니다. 네? 그러자 짱조리는 깜짝 놀랐는데요. 뭐? 100은 900냥이나 땄다고? 그 가게가 누구의 가게인지 몰라서 그랬냐? 사실 짱조린도 그 가게를 잘 알고 있었는데요. 다른 도박장에서는 이 따고 싶은 대로 막 따도 되지만 그 신미후에서 제일 큰 도박장에서 그랬다가는 골로 갈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. 왜냐면 이 도박장 주인은 신미후의 군사총사령관 그 왕펑팅의 외동아들이 왕커였으니 말입니다. 사실 후라우가도 이 정도는 알았겠는데 그만 술에 꽐라되어서 잊어버린 거였겠는데요. 신민후 군사사령관이 독자라니. 하지만 이 왕커는 또한 엄청 못돼 처먹어서 그 만천하의 사람들을 벌레 보듯이 했다는데요. 자신이 기분에 조금이라도 안 맞게 되면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살아서 못 나간다고 합니다. 이러한 놈이 도박장에 가게 되면 다들 몸을 사려야 하는데요. 조금 따게 되면 이 눈치를 슬슬 보면서 나와야 되는 게 무사히 살아남는 길인데요. 근데 이 닥치는 대로 막 땄다고? 이거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. 그래서 놈들이 요구 조건은 뭐라대? 짱조린이 묻자 후로가의 조카는 두 손가락을 빼드는데요. 놈들이 그새 백은 2천냥을 가져오랍대. 만약 3일 이내로 못 가져오게 되면 이 삼촌을 관아에다가 넘기겠다고 합대. 후로가의 조카 얘기를 듣고 있던 짱조린은 이 식은땀이 쫙 흐르는데요. 이제껏 그 어떠한 일이 닥쳐도 이러한 감정은 안 들었었는데 요번에는 짱조린이 이 두려워서 쫄았다고 합니다. 만약 후로가를 관아에다가 집어넣고 이 뚜까뚜까하고 매질을 들이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입니다. 그 늙은 몸으로 놈들이 고문을 얼마나 견뎌내겠습니까? 만약 후로가가 이 고문을 못 견뎌내고 쌍캥양항에서 일과 싱롱댄에서의 얘기를 꺼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? 이제껏 쌓아둔 게 물거품이 되는 건 물론이고 그 수백 명의 부하들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다 봉변을 당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. 그러자 짱조린한테는 더 이상 고민할 시간도 없는데요. 무조건 결단을 내려야겠죠. 그러면 짱조린은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